파김치 갈치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치 육수에 고춧가루,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올리고당,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파김치에 양념이 묻어있기 때문에 조림 양념의 간은 약하게 해주세요. 무를 얇게 편썰고 양파를 채 썰어줍니다. 팬에 무, 파김치, 토막갈치, 양념순으로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파를 넣어 끓이다가 어슷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올려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파김치 갈치조림이 완성됩니다.